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뇌파가 생체 전자파가 되고 그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가 됐을 때 우리의 유전자들은 가장 잘 회복해.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의 뇌파는 전자기파 에너지예요. 전기 에너지야. 그래서 뇌파가 변한다는 말은 전기 에너지가 변할 수 있다는 말이다. 무엇으로? 영적 에너지로. 그래서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보다 한 차원 위의 에너지야. 그것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전기 에너지, 곧 물리적 에너지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는다. 그러나 영적 에너지는 시간과 공간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할 수 있는 에너지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중요한 말입니다.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는 말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말이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는 말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당뇨병에 대해서, 여러분 중에 당뇨로 오신 분이 두 분 계시기 때문에 당뇨병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당뇨라는 말은 당이 소변에 나오는 병이라는 얘기예요. 본래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당이 소변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당이 소변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자, 그런데 당이라는 것은 뭐냐? 당분. 당분이라는 것은 왜 우리가 당분이라 그래요? 달콤해서 당분이라고 그래. 예. 네. 달콤한 거는 뭐가 달콤해요? 사탕이 달콤하지. 초콜릿도 달콤하고, 아이스크림도 달콤하고, 예. 네. 또 뭐가 달콤해요? 예? 네? 예? 네? 그렇지, 사랑이, 그 사랑보다 달콤한 거는 없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 달콤한 당은 사랑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해. 그래서 모든 생명을 가진 곤충들, 그렇죠? 쬐끄만 개미들도 달다 그러면 달려들어. 예, 네, 먹어요. 그래서 당은 정말 실제로 당은 뭐 우리에게 뭘 공급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예요. 당이 왜 에너지를 공급할까? 요거를 우선 좀 여러분이 확실히 아셔야 돼요. 당뇨병을 아주 깊이 이해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당을, 이제, 당은 어떤 물질 중에 한 종류냐고 하면, 우리의 3대 영양소 중에, 자,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이렇게 있어요. 당은 탄수화물의 일종입니다. 탄수화물. 탄은 뭐예요? 탄. 탄은 탄소입니다. 아시겠죠? 수는 물이야. 탄소와 물이 화합한 물질이라고 해서 탄수화물이라고 불러요. 탄소는 저기 여러분 숯덩어리 있죠? 그렇죠?
저게 탄소 덩어리예요. 저거를 갈면 숟가루가 돼. 그 숟가루를 갈면 그 가늘어진 숟가루는 훅 불면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날아갑니다. 그만큼 알갱이, 숟가루 알갱이가 작아지면 그것이 탄소야. 그러면 수는 물이에요. 자, 그래서 숟가루를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아주 부드럽게 갈아놓은 숟가루는 정말 탄소 원자가 처럼 아주 작은 알갱이가 돼. 근데 그 숟가루를 여러분 병에다가 넣고 그 병에다가 물을 부어요. 뭐 하려고? 탄수화물을 만들어 보려고. 그래서 그거를 뒤집다 흔들고 끓이고 온갖 짓을 다 해도 탄소는 탄소고 물은 물이에요. 다 붙었나 하고 조금 기다려 보면 어떻게 돼? 숟가루는 가라앉고 물은 그 분리되지 화합이 안 돼. 네. 그런데 탄수화물은 무슨 물질이냐면 탄소와 물이 합한 물질이에요. 화합된 물질이에요. 어떻게 화합이 될 수 있을까? 탄소와 물을 화합시키는 에너지. 네. 그것을 결합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결합 에너지는 전기예요. 그래서 탄소라는 원자와 물이라는 분자가 어떻게 결합시키는 결합 에너지가 있는데 그 결합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 걸까? 자, 그거는 햇빛에서 옵니다. 태양에서. 그래서 탄수화물이 탄소와 물을 결합시키는 그 탄수화물이라는 물질은 어디서 만들어요? 식물에서 만들어. 여러분이 잡수는 사과, 감자, 뭐 이런 것들이 현미, 쌀 이런 것들 다 탄수화물이야. 근데 그 탄수화물을 만들어내는 공장을 뭐라 부르게? 탄수화물이라는 거를 만들어내는 공장을, 생산 공장을 공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네요. 공장. 그 영어로 하면 그 공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영어로 공장 그러면 팩토리란 말도 있지만은 플랜트라 그래요. 플랜트. 플랜트는 원래 공장이에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만들어낸 공장. 그래서 공장 중에 특히 어떤 공장을 플랜트라고 하냐면 무슨 상품을 만들어내는 공장은 그런 거는 팩토리라고 그러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공장을 플랜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식물은 플랜트 공장이에요. 뭐 만드는 공장? 탄수화물을 만들어내는 공장이야. 그런데 왜 식물을 플랜트라고 불러? 공장이라고 불러? 탄수화물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너지를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것을 생산해낸다고 플랜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울진에 있는 핵발전소를 무슨 플랜트라고 그래요? 영어로 하면 파워 플랜트라고 그래. 파워는 뭐예요? 힘, 에너지를 만드는
원자력, 즉 결국 원자력을 이용해서 핵발전을 해가지고 뭘 만들어내는 곳이에요? 전기라는 에너지를. 전기 말고 영적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어디게? 그건 하나님이죠. 예, 예.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 에너지를 만들어내가지고 해를 전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 지구상을 지구로 옵니다. 전기가. 그 전기가 지구로 오는 건 어떻게 와요? 어디에서? 태양. 하나님이 영적 에너지로 태양을 가동해요. 그래서 거기서 핵발전을 하는데 우리 땅 지구상에서 지금 울진에서 하는 핵발전은 핵을 원자 핵을 분열시켜서 에너지를 내서 그 핵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해내고 있어. 그 핵 분열 발전입니다. 태양에서 하는 발전은 지금 우리 인간에서 지금 각 선진국이 지금 태양 태양에서 발전하는 방법은 핵 융합 발전이에요. 원자 핵을 어떻게 융합시켜. 그러니까 수소 원자에는 원자 핵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 두 개를 어떻게 융합시켜. 그러면 뭐가 돼? 이런 중요한 거는 다 잊어버리고 말이야. 수소 원자 두 개를 융합시키면 헬륨이 돼요. 헬륨. 그 헬륨은 원자 핵이 두 개예요. 그러면서 수소가 헬륨으로 변해. 그 과정에서 막대한 에너지가 나와. 이제 이거는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청춘 남녀가 따로따로 살면은 비용이 많이 들어야 안 들어요. 예. 따로따로 집세도 내야 되고 따로따로 살면 따로따로 전기세도 내야 되고 예. 이렇게 살다가 서로 융합이 돼. 그건 결혼해서 부부라 뭐 이제는 더 이상 개인이 아니고 뭐가 돼 버려? 그 부부를 헬륨이라고 불러. 그래서 따로따로 수소 원자로 살다가 서로 사랑에 빠져 가지고 결혼을 하면 헬륨이 돼. 그 헬륨이 되면서 많은 돈을 어떻게 저축할 수 있어. 이어 그렇죠. 왜? 이제 집세 한 사람 집세만 내면 되잖아. 전기세도 한 사람 전기세만 내도 되고. 그렇죠. 그런 과정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 핵 융합을 일으키기가 지금까지는 인간에게는 불가능했습니다. 그 지금 과학자들이 이 핵 융합 발전을 성공시키려고 아주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선두 국가가 미국하고 한국이에요. 그래서 핵 융합 발전에 굉장히 가장 발전해 있는 나라가 한국인데 이거 아마 어느 나라든지 먼저 성공하면 그래서 이거 우리 경쟁하지 말고 서로 힘을 합치자 이제 이렇게 돼서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핵 융합이 되면 에너지는 정말로 그래서 뭐 석유 이런 건 전혀 필요 없게 되죠. 그래서 그게 지금 빨리 만들자 그러고 있으니까 아직도 완전히 완성은 못했어요. 핵융합 발전 기술이. 자, 그래서
그려보면, 하사랑님이 무엇을 보내? 영적 에너지. 에너지를 어디에 보내? 태양으로 보내. 이 태양에서 놀라운 뭐를 일으켜? 핵 융합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핵 융합을 해가지고 전기를 생산해서, 그래서 태양 광선이 바로 뭐예요? 전자파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양광, 광선을 받아서, 받으면 뭐가 돼? 받으면 그게 전기야. 그래서 햇빛 그 자체가 전기예요. 아시겠죠? 전자파니까. 그래서 전기가 돼서, 전기를 저장을 해야 되겠죠? 저장. 그래서 전기를 저장한 것을, 저장한 것을 어떻게? 저장한 것을 배터리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어디에 저장해요? 쌀 안에도 저장하고. 그게. 그래서 이 햇빛을 저장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탄수화물이라고 그래. 왜? 햇빛이 저장이 되려면, 탄소는 C, 그렇죠? 카본 C. 그 다음에 탄소와 H2O, 물을 같이 붙여야 돼. 결합을 시켜야 돼. 이 결합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바로 뭐예요? 바로 전기 에너지야. 그래서 이 전기 에너지야, 이게. 이 전기 에너지가 식물이라는 플랜트에서 어떻게, 뭐를 받아들이게 해요? 탄산가스를 받아들이게 해요. 공기 중에 탄산가스 있잖아. 그 식물의 잎사귀에서 탄산가스를 흡수하고, 또 식물의 어떻게, 뿌리에서 물을 흡수해서, 그 식물의 잎사귀 엽록소를 이용해서 어떻게, 뿌리에서 빨아올린 물하고, 잎사귀로 공기 중에 있는 탄산가스를 흡수해서, 그 탄산가스는 뭡니까? 탄산가스는 CO2죠. 그렇죠? 탄산가스는 카본, 탄소하고 산소가 붙은 거야. 그래서 식물은 탄산가스를 받아들여가지고, 뭐를 분리해서 이 O2, 산소를 공기 중에 내보내요. 그러면 산소를 내보내면 우리는 얼씨구나 하고 뭐예요? 그 산소를 받아들이며 숨쉬어서. 그래서 우리는 산소를 받아들이고 들여가지고, 이제, 자, 산소를 받아들이고, 자, 그리고 탄소는 뭐 만드는데 써요? 여기 이제 탄소가 남잖아요. 그렇죠? 그 이거를 여기다 가져와서 뭐하고 붙여? 물하고 결합을 시켜. 거기에 사용되는 에너지가 햇빛으로부터 온, 태양으로부터 온 전기야. 그래서 탄수화물을 식물들이 만들어. 그래 놓고 식물들은 우리 보고 뭐야? 잡수세요. 그래. 그래서 우리가 먹으면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이제 탄수화물이라는 것은 그래서 탄수화물이 되죠. 그럼 탄수화물은 알고 보면 탄소라는 포장과 그 다음에 포장과 이거는 이제 물이죠. 물 물이란 포장과 탄소가 합해 가지고 탄소는 까만 거 탄소니까 해가지고 이 안에 뭐를 품게 해요? 전기가 이 물과 탄소를 결합시킨 요게 바로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탄수화물을 먹으면 뭐하고를 먹은 거요? 탄소하고 물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전기, 태양 에너지를 먹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 태양 에너지를 탄소하고 물하고를 내버려 버리면 뭐만 남아? 태양 에너지만 전기만 남죠. 그렇게 됐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세포인데 여기가 뭐예요? 여기. 요거를 미토콘드리아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 당분을 먹는 거야. 당분도 탄수화물이니까. 먹으면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이 탄수화물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야 돼. 들어가서 어디로 가야 돼? 당분이 미토콘드리아로 가게 돼 있어. 미토콘드리아에서 당분을 받아서 뭐 하게? 네, 당분을 태웁니다. 연소시켜. 그러면 탄소는 타고, 타서 뭐하고 결합해? 산소하고 결합해서 CO2 탄산가스로 돼서 내보내고, 그 다음에 물은 어떻게 돼? 물은 우리가 소변으로 내보내고, 우리가 당분을 먹었을 때다 내보내, 포장은 내보내고, 뭐만 남게 돼? 전기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 전기만. 요렇게 하나님이 계획했다, 이 말이야. 요래서 하나님이 식물도 만들어서 탄수화물 만들어내게 하고, 그래서 해도 만들고, 다 그렇게, 이게 각각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뭐예요? 모든 창조물은 다 그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쓸모없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런 거를 창조라 그래. 창조는 그냥 사람만 하나 창조했다. 개도 창조했다. 나무도 창조했다.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인 계획이야. 그래서 우리는 필요 없다고 내어버린 탄산가스는 또 누가 고맙다고 받아들여? 식물들이 받아들이잖아. 왜? 식물들이 탄산가스 고맙습니다. 사람님들하고 받아들여가지고 또 식물은 뭘 만들어? 우리에게 필요한 탄수화물 또 만들어서 우리한테 준다고. 다 계획이야, 계획. 계획이 있었어. 그러니까 병이 생겨도 병 낫는 계획을 다 짜놨잖아요, 여러분. 이 우주는 깊이 공부해 보면 다 계획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뇨병에 걸려도 다 낫도록 뭐요? 그 계획에 들어가면 낫는 거야. 아시겠죠? 그 계획에 안 들어가고 엉뚱한 짓 하면 맨날 혈당 조절만 하다가 볼일 다 봐. 안 나.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니까 우리는 포도를 하나 먹었다.
빵을 먹었다, 사과를 한쪽 먹었다, 다 알고 보면 사과를 먹었다고 캐쌌지만 진짜 먹은 거는 뭐예요? 전기를 먹은 거야. 어디서 온 전기? 하나님이 영적 에너지로 핵융합 발전을 해서 우리에게 햇빛이라는 형태로 보내주신 전기를, 그 전기가 식물 잎사귀 안에서 어떻게 탄수화물로 포장이 돼서 결국 우리 미토콘드리아 속에 넣어줘서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포장을 어떻게 해체해가지고 물과 탄산가스로 내보내게 하고 포장 안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이란 포장 안에 있는 전기만 우리 몸 안에 남아서 그 전기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끝내주잖아요. 예? 끝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 말고 치라고. 지금 좋아하죠. 이게 이런 걸 알면 엔돌핀이 나오는 거야. 유전자 켜지니까 아는 것이 힘이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이제 에너지가, 즉 전기가 생산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폐가 있어. 생산이 되는 게 아니지. 태양에서부터 온 전기가 우리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착 끝내주는 아이디어죠. 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아이디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에서는 당분을 결국 어떻게 연소시켜 가지고 태양으로부터 온 전기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이 전기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돼? 전기 공급을 안 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굶으면 돼. 왜? 배터리 가 안 들어오니까. 탄수화물이 안 들어오면 전기가, 우리 몸에 축적되어 있던 전기가 어떻게 점점 없어지면 나중에 진짜 끝까지 굶으면 어떻게 돼? 드디어 간다, 이 말이야. 이 전기가 흐르는, 우리 몸을 흐를 때, 우리 몸을 흐르는 그 전기를 생체 전기, 생체 전자파라고 부른다, 이 말이야. 그 생체 전자파를 알파파로 만들 것이냐, 베타파로 만들 것이냐는 영적 에너지들이 결정한다. 그래서 우리는 알파파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무슨, 어떤 영적 에너지, 사랑이라는, 진선미라는 영적 에너지를 선택하고 받아야 된다. 그럴 때는 우리의 생체 전자파는 알파파가 되고, 사랑의 반대쪽으로 가서 증오, 분노 이렇게 되면 뭐요? 그거는 내가 나의 생체 전자파를 베타파로 만들고, 그래서 내 유전자를 내가 꺼버리고 손상시켜, 이렇게 살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영적 에너지를 선택하면 우리의 생체 전자파는 알파파가 되고, 알파파를 유지하고 있으면 유전자는 정상으로 회복돼서 그래서 치유가 일어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이야. 철저히 과학적입니다. 자, 그러면
세포 안에 지금 이렇게 그려놓은 모형으로 그려놓은 세포 안에는 이 세포 안에는 지금 미토콘드리아가 8개밖에 없습니다. 그 미토콘드리아가 8개. 미토콘드리아는 자동차로 치면 뭐예요? 그 휘발유도 탄수화물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태우면 그 안에서 휘발유에 들어있던 탄수화물 속에 들어있던 태양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휘발유는 땅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건 무슨 태양 에너지가 그게? 그게 다 그렇죠. 옛날에 뭐 공룡들도 죽고 뭐 근데 걔네들이 다 뭘 먹은 거예요? 식물을 먹은 거예요. 탄수화물을 먹고 그래서 죽어서 그래서 다 무조건 모든 전기는 태양에서 온다고. 참. 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당뇨병 공부하다 보면 세상을 터득하게 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당뇨병이라는 병에 걸리면 당이 소변을 통해서 나와버려. 그 당 속에 있는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꺼내질 못해. 그게 당뇨병이요. 그러면 그 당 속에 있는 즉 탄수화물 속에 있는 태양 전기를 지금 분리해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에서 문제가 있는 거지. 그렇죠? 미토콘드리아. 왜 미토콘드리아에서 탄수화물을 연소를 시켜야 되는데 연소 작용이 안 일어나. 그러면 태양에서 온 탄수화물에 온 당을 우리가 꺼내서 쓸 수가 없는 상태야. 자, 그거는 왜 그렇게 되느냐? 첫째, 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적은 사람이 있어. 여기는 지금 8개밖에 그려져 있지 않지만 정상적으로 미토콘드리아 숫자는 약 한 150개에서 200개 정도가 돼. 근데 이제 운동선수들은,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한 300개, 350개 이렇게 돼요. 근데 운동을 안 하고 계속 방구석에서 TV만 보고 있고, 고스톱이나 치고 있으면, 근육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어떻게 점점 줄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운동 부족이 제일 큰 문제야.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운동을 안 해. 특히 그 아침부터 하는 스트레칭을 안 하면은 그 이제 스트레칭을 할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심호흡이야. 심호흡을 해가지고 무엇을 자꾸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해? 모세혈관. 그래서 모세혈관망이 아주 촘촘해지도록 해지는 것. 그래서 모세혈관망이 더 많아지면 그 모세혈관들이 큰 혈관은 말고 모세혈관들만이 세포와 직접 접촉하고 있어. 그래서 그 모세혈관 속에 흐르는 피 속에 있는 산소를 세포 쪽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모세혈관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건강하지 않아요. 자. 모세혈관. 모세혈관, 진짜 이런 혈관들이 많은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야.
그런데 운동을 하지 않고 호흡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모세혈관들이 점점 줄어져. 그래서 이 모세혈관망이 이렇게 촘촘하지 않고 엉성해져. 그러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으로 산소를 또는 영양소를 공급하는 피는 모세혈관에 있는 피인데, 모세혈관망이 엉성하면 우리 세포들이 산소와 영양소의 공급을 충분히 못 받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 꼭 같이 건강한 사람 같아도 그 우리 몸 안에 모세혈관이 얼마나 잘 발달해 있는 사람인가에 따라서 건강 상태가 확 달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심장이 건강하냐 하면 그 심장 벽에 모세혈관망이 이렇게 촘촘한 사람은 건강한 심장이고, 그런데 본래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모세혈관망이 아주 촘촘한 심장이었는데 살다 보니까 어떻게 호흡도 안 하고 운동도 안 하고 그다음에 먹는 음식이란 건 기름 덩어리만 먹고, 기름 덩어리만 먹으려면 어떻게 먹으면 돼? 삼겹살 먹으면 돼. 삼겹살이란 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너희는 피와 기름을 어떻게? 기름을 먹지 말라 이렇게 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 얼마나 과학적이야.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요게 이제 모세혈관이에요. 모세혈관. 모세혈관이 이 모세혈관을 통과하고 있는 요 빨간 것들이 뭐예요? 그게 적혈구들이요. 적혈구들은 뭐를 세포에게 뭐를 배달하고 있어요? 산소를 배달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왜 이 기름 덩어리 이 삼겹살 같은 걸 먹으면 안 되냐고 하면, 그 기름기 너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여러분 이 피가 피 자체가 끈적끈적해져요. 그러면 그래 놓으니까 이 피 속에 있는 적혈구들도 서로가 어떻게 끈적거려서 만나면 이게 붙어버려. 이게 이제 문제야. 그래서 여러분이 삼겹살과 뭐 아침 이슬인지 저녁 이슬인지 한 잔 걸치고 나면 모세혈관이 이렇게 돼버려요. 적혈구들이 붙어가지고 산소 공급이 막혀버려. 되게 먹고 싶어진 모양이지 갑자기. 자,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심장도 이런 모세혈관이 아주 여기는 촘촘하게 잘 발달돼 있죠. 이곳엔 좀 엉성해. 그래서 심장도 각 사람의 심장을 잘 검사를 해보면 모세혈관이 촘촘한 심장이 건강한 심장이야. 그렇게 돼 있어. 자, 그런데 이제 심호흡도, 호흡도 안 한다는 말은 뭐냐면, 사람이 스트레스가 많으면 숨을 죽여요. 지금 골치 아픈 일이 생겼어. 숨 쉬어야 안 쉬어요. 숨 안 쉬어요. 그 자연이 만성산소 부족증이 생겨. 그리고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면 뭐라 그래요? 숨 막혀. 숨을 못 쉬어. 숨을 못 쉬어. 아이고, 답답. 그러나, 알파파가 되면, 숨이, 하고 시원하게 쉬어져. 그러니까, 우리의 호흡까지도 사실은 정신 상태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래서, 이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많은 사람은, 이제 자동차로 치면 팔기통이야.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적으면 사기통. 그래서, 여러분, 팔기통 차들은 어떻게? 연료를, 휘발유를 많이 태우죠. 그렇죠. 그래서 연비가 너무 높아. 사기통들은 팔기통보다 반밖에 돈이 안 들어가요. 연비가. 아시겠죠?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런데, 팔기통짜리들은 강원도 산길 이런 거 쫙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요? 하고 올라가는데, 사기통짜리들은 어떻게 가? 참, 어쩌면 이렇게 강의를 재밌게 할까? 참, 참 기특하지 않아요? 이래야 머리에 속속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 숫자는 늘어날 수도 있고 어떻게 줄어들 수도 있어요. 자, 줄어들게 하는 방법은 첫째, 운동 안 하면 돼. 운동 안 하고 삼겹살 많이 처먹으면 돼. 그래서 지금 당뇨병 걸린 사람 다 그래서 걸린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에서 당을 운동 안 하면 미토콘드리아에서 당을 태울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운동 안 하고 맨날 앉아 뭐 차만 타고 다니고 뭐 이러면 미토콘드리아를 사용해야 될 이유가 없어. 그러면 미토콘드리아는 점점 퇴화되고 없어집니다. 우리 몸은 사용을 해야 되게 돼 있어. 기계는 사용할수록 닳지만은 몸은 사용할수록 건강해져. 그걸 알아야 돼. 아시겠죠? 근데 사용하되 어떻게 사용해? 건강한 쪽으로 사용해야 돼. 그렇게 되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돼. 자, 그래서 운동 부족에다가 고지방 식사를 하면 이 미토콘드리아들이 점점 줄어져요. 미토콘드리아들이 점점 줄여지면 감소가 되면 당을 충분히 태울 수 있어요, 없어요? 뭐 태우죠. 그러니까 당이 남아 돌아갈 수밖에. 그래서 당이 남아 돌아가니까 소변으로 나와야 돼.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질병 이렇게 원인을 깊이 뿌리를 찾아가야 돼. 그러면 이렇게 강의만 들으면 이제 당뇨병 났어요, 안 났어요? 낫는 거지. 어떻게 하면 낫는 거요? 뉴스타트 하면 나게 돼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이게 원리를 하면 너무너무 쉬운 거야. 그래서 모든 질병은 변질된 유전자가 어디에 있는, 어디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되었냐 뿐이지, 각종 병들을 고치는 방법은 다 똑같으니까. 생기를 받고, 뭐예요? 기본 여건. 기본 여건, 운동이 기본 여건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호흡. 그렇죠. 그게 바로 뉴스타트.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다 똑같아.
암 고치는 방법하고 당뇨병 고치는 방법이 다를 게 뭐예요? 하나도 없어. 얼마나 쉬워요.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운동 부족, 고지방 식사,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냐고 하면, 우리가, 미토콘드리아에서, 미토콘드리아 숫자도 많고, 이 사람은 운동도 꽤 해.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숫자도 많고, 그리고 고지방 식사도 안 하는데, 당뇨에 걸린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은 좀 왜 그럴까? 그래서 이제 그 설명을 제가 좀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게 모세혈관이라고 합시다. 모세혈관 크게 그렸어요. 모세혈관을 접촉하고 있는 것이 세포예요. 세포. 세포 핵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미토콘드리아가 있어. 세포 핵 안에는 뭐가 있어요? 염색체가 있어. 실뭉치. 그 실뭉치 안에는 뭐가 있어? 유전자가 있어. 각종 유전자. 자, 이 모세혈관 안에는 뭐가 있어요? 적혈구가 있어. 적혈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산소가 있어. 당은 어디 있어요? 당은 적혈관에 있지 않고 피 속에 있어. 자, 당이 어디로 가야 돼? 당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미토콘드리아로 가야 돼. 여러분, 자동차에서 휘발유가 갈 곳은 어디예요? 엔진이에요. 미토콘드리아가 엔진이야. 엔진에 가야 엔진에서 휘발유가 타요. 연소가 돼. 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산소가 필요해. 자, 우리 세포라는 자동차도 여기 엔진이 있고 그 엔진에 당이 가야 돼. 당이 가서 타야 돼. 그 다음에 뭐가 타려면 뭐가 필요해? 산소가 필요해. 그 다음에 휘발유가 가고 산소가 가도 안 타요. 태우려면 뭐가 가야 돼? 스파크가 가야지. 찌지직. 찌지직은 전기 스파크예요. 그래서 우리 미토콘드리아에서 찌지직 하는, 찌찌직 하는 스파크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뭐예요? 생기야. 영적 에너지야. 영적 에너지 들어가서 당을 찌찌직 태워가지고 특별한 주파수에 그 스파크를 만들어내면 거기서 당분이 연소가 돼서 뭐가 나와? 전기 에너지가 생산이 되는 거지. 예. 네.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살아. 전기를 가지고. 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산소가 들어오고, 당이 들어오고, 스파크가 들어오면 생기가 있다. 그래서 생기가 많을수록, 생기가 넘치는 사람일수록 배가 빨리 고파요. 왜? 당을 자꾸 태우니까. 그러니까 밥 먹고 일을 어떡하지? 뭐 이렇게 걱정하고 미워하고 그러면 생기가. 그럼 밥맛도 없어.
그러면서 에너지도 생산이 안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계야, 기계.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자, 미토콘드리아 숫자도 정상이고, 고지방 식사, 삼겹살 같은 것도 안 먹고, 뭐 튀김 이런 것도 안 먹는데도 당뇨병 걸린 사람은 왜 걸렸을까? 이 그림 보면 답이 나오잖아. 운동도 해. 이 생기를 뭐요? 못 받으면 운동해 봐야 헌일이야. 그렇죠? 생기가 와야 타니까.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기가 많이 막힌 사람들은 결국 저게 잘 타지 않아.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산소, 이 당분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단 이 점점점으로 표현된 당분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세포 속으로 들어가려면 이 당분이 들어가는 문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문이 열렸어. 문이 쫙 열려야 당분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당뇨병 환자가, 보니까, 이, 소변에 당이 나오는 이유가, 뭐가 높아지니까 당이 나와요, 소변으로. 혈당이 높아지면 나온단 말이야. 그럼, 혈당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 무슨 말이에요? 저 문이 잘 열리는 사람이에요? 안 열리는 사람이야? 안 열리는 사람이지. 문이 안 열리는 사람이야, 당뇨병 환자들. 문이 안 열려. 그럼 문이 안 열린다는 말은 문이 안 열리는 이유가 뭘까? 내가 심호흡도 하지도 않고, 뭐예요? 운동도 안 하고. 고지방 식사를 해가지고 피가 끈적거려서 산소 공급도 안 되고. 그러면 당분이 미토콘드리아로 가봐야 잘 타, 안 타? 안 타지. 이렇게 쫙, 그 당뇨병에 걸리는 이유가 쫙, 이렇게 과학적으로 딱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환자들은 자기 병에 대해서 배워야 돼. 안 배우고 자꾸 혈당 조절해 약만 먹고 있으면 이게는 평생 죽을 때까지 먹는 수밖에 없어. 자, 그럼 문이 안 열리는 거야. 그래서 과학자, 문이 안 열리니까 혈당이 자꾸 올라가니까 소변으로 내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변으로 안 내보내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혈당이 자꾸 높아지면 피의 농도가 자꾸 올라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피가 너무너무 달아지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이 소금기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 혈액 속에, 피 속에 있는 소금기가 어떻게? 염분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염분이 올라가면 막 물이 땡기잖아요? 당이 올라가도 물이 땡겨, 안 땡겨? 왜 물이 땡기게? 왜 물이 땡기냐면, 이 모세혈관 벽을 구성하는 세포가 있어, 이렇게. 이 세포들이 건강한 상태에 있어야만 모세혈관이 건강해요. 그런데 여기 당이 올라간다.
당도 올라가고 또 이 사람이 짠 음식, 매운 음식을 좋아해서 또 매운 물질, 소금 물질 올라가면 이 피에 뭐요? 농도가 올라가. 자, 농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게? 농도가 올라가면 건강에 나빠요. 그러니까 이 피가 어떻게 해요? 이런 현상을 삼투압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이 모세혈관 벽세포 안에 있는 수분을 어떻게 뺏어요. 그래서 혈액의 농도를 정상으로 낮추려고. 그러면 세포들이 수분을 뺏기면 어떻게 돼요? 아우성이야 또. 수분을 뺏기면 세포들이 어떻게 시들시들해진다고. 그래서 세포가 빨리 죽어.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이 짜고 맵게 먹고 이제 이렇게 하면 이 피의 농도가 너무 올라가면 이 모세혈관을 구성하는 이 세포 속에 있는 수분을 자꾸 뺏어가 피가. 그러면 모세혈관 구성하는 세포가 어떻게 될까? 시들시들해서 망가져서 죽어버려. 그래서 모세혈관이 자꾸 망가져. 그래서 모세혈관이 많은 곳이 어디게? 신장, 콩팥. 그래서 당뇨병 때문에 합병증으로 뭐가 망가져? 신장이 망가져. 그 다음 또 어디? 모세혈관이 또 많은 데가 어디요? 망막이야. 그 당뇨병 때문에 또 망막이 망가져. 이런 거를 당뇨 합병증이라고 불러.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당뇨병 환자가 이제 왜 문이 잘 안 열리나 하면, 문이 잘 열리려면 내가 운동을 해야 돼. 그래야 피 속에 있는 당이 들어가서 에너지를, 운동할 때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해내니까. 자, 그래서, 그리고, 그래서, 이제 또, 자, 운동 부족. 운동 부족. 그 다음에, 무슨 부족이에요? 산소 부족. 산소 부족은 왜 생겨? 고지방 식사로. 고지방 식사가 돼가지고 모세혈관이 어떻게 자꾸 막히니까 산소 공급이 안 되지. 그렇죠? 그 다음에 운동도 하는데 산소도 잘 들어가는데 고지방 식사도 안 하는데 뭐가 안 들어오면? 생기가 안 들어오면 문이 또 안 열려. 왜? 생기가 안 오는데 문을 열어가지고 당을 미토콘드리아 보내봐야 헛일이니까. 그래서 문이 안 열려. 아시겠죠? 그래서 스트레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문이 어떻게 열렸다가 닫혔다가 하느냐 하고 보니까, 여기 보니까, 초인종이 스위치가 붙어 있어. 그 이 스위치가 어떻게 스위치가 눌러져야만 이 문이 열려. 열려서 피 속에 있는 혈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 근데, 이 스위치를 뭐가 와서 눌려주냐고 보니까 이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이 인슐린이 와서 요거를 눌러주니까 문이 쫙 열리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당뇨병의 원인은 이 췌장에 있구나. 이 췌장에 문제가 있어서 인슐린이 잘 생산이 안 되니까 이 인슐린이 스위치를 못 눌러주니까 문이
안 열리는 병이 당뇨병이구나. 이렇게 의사들이 생각하게 됐어. 그러다가, 그래서 의사들이 그러면 무슨 주사를 놓자? 인슐린 주사를 놓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 인슐린 주사를 놔도 효과가 없어. 그러면 왜 당뇨병 환자에게 인슐린 주사를 놔도,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들은 인슐린이 더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인슐린을 고용량을 넣으면 그제서야 간신히 문이 조금 열려. 그럼 이게 왜 이런가?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당뇨병 환자들은 이 스위치가 인슐린에 대하여 둔해져 있어. 옛날에는 스위치가 인슐린이 조금만 와도 샥 켜지고 문을 열었는데, 이제는 인슐린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 돼버렸어. 그 이유가 뭘까? 알고 보니까, 이 스위치가 덮개로 덮여 있는 거야. 덮개로 덮어 놓으니까 인슐린이 정상량이 와도 어떻게? 안 열리죠. 문이 둔해져 가지고. 그러니까 이 당뇨병 환자들은 인슐린 양이 더 정상 사람보다 더 많이 필요해서 의사들이 주사를 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러면 이 덮개가 어디서 왔냐? 그래서 이 지금 제가 여기서는 덮개를 한 개만 스위치를 한 개만 그려놨는데, 예를 들어서 세포 한 개, 이 스위치가 100개가 있을 수 있어. 근데 100개 중에 뭐요? 90%가 이렇게 덮개가 덮여 있으면 90% 당뇨지. 그래서 스위치가 몇 개 정도가 이렇게 둔해졌느냐에 따라서 당뇨 정도가 결정이 돼. 심한 당뇨인지 아닌지. 그럼 이 덮개는 어디서 왔냐 하니까, 여기 유전자가 있는데, 덮개를 만들어서 여기 덮어주는 거야. 왜 그럴까? 정상적으로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살면 덮개를 안 덮어놔. 덮개는 언제 덮어놔요, 여러분? 자동차를 우리가 매일 쓰잖아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도 자동차 타고 출근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덮개로 자기 자동차를 덮어 놓을 때가 있어. 그건 언제야? 휴가 갈 때야. 비행기 타고 휴가 갈 때는 덮어놓고 가. 사용 안 하니까. 그러니까 사용 안 하면 덮어두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먼지도 안 안고. 그래서 이 스위치도 사용을 안 할 때는 덮어두어야 될 필요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 안 하는 때가 언제예요? 스위치를 사용 안 하는 사람들. 그 운동 안 하면 스위치를 사용해서 문을 열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운동 안 하는 사람 저기 덮여 있다고. 그 다음에, 또, 뭐요? 고지방 식사 하면 산소가 안 들어오니까. 그렇죠? 피가 끈적끈적해서 적혈구들기 들어붙어가지고 산소를 세포에 배급을 못하니까, 문 열려봐야 산소가 배달 안 되니까, 문 열어야 될 이유가 필요성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안 오니까? 생기가 안 오니까.
생기가 막히니까 스위치를 열어서 당이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가봐야 안 타. 점화가 안 돼. 네, 스파크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고지방 식사를 해서 산소 공급이 줄어들고 운동 부족이 되고 그러면 당연히 스위치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여기 있는 유전자가 덮개를 만들어서 스위치를 덮는 게 그게 맞죠. 그래서 스위치가 이제는 인슐린이 와도 뭐예요? 문을 안 열어줘.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게 당뇨병이야. 그러니까 당뇨는 뉴스타트로 낫기가 참 쉬운 병이에요. 그래서 뭐만 해주면 돼, 당뇨병. 이제 원인이 쫙 나왔잖아요. 그래서 자, 생기를 받고 그 다음에 뭐요? 운동을 하고, 예. 네. 그 다음에 또 뭐? 네. 그래서 건강식을 해보니까 기름기는 없고, 그렇죠? 그러면 쥐가 안 낫고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뉴스타트하면 당뇨는 자연히 낫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 이게 금방 이 덮개들이 어떻게 될까? 덮개들이 없어져 버려. 왜? 이 스위치를 덮어 놓을 이유가 뭐예요? 없으니까. 그러면 당뇨병 낫는 거죠. 그래서 당뇨병 낫는 것은 아주 쉬워요. 그래서 뭐 인슐린 주사를 맞는다든가 뭐 당뇨약을 먹는다든가 아무리 해봐야 그거는 낫는 거는 나을 수는 없어요. 그 죽을 때까지 먹어야지. 그러나 뉴스타트만 하면 아주 쉽게 당이 점점 당이 떨어지면서 나중에 여러분. 뉴스타트에서 당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당 올라갈까봐 걱정이 돼서 뭐 당뇨약 먹으면 아주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저혈당이 와버려. 네. 그럴 만큼 당뇨는 쉽게 뉴스타트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뉴스타트밖에는 없어요. 당뇨도 그렇고 이제 고혈압도 그래요. 고혈압 강의도 제가 앞으로 할 거지만 그래서 여러분 생기만 있으면 생기만 들여오면 그리고 그 생기를 받쳐줄 수 있는 기본 여건, 운동, 뭐 물 마시기 이런 거. 만 잘 해주면 모든 유전자는 생기로 회복될 수 있으니까 치유가 될 수 있다.